됐을래?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테슬라를 지금 계속 운행해보니 테슬라는 전세계 1위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보시는 것처럼 엑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아주 잘 갑니다. 이런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국내 차도 뭐 자율주행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 놓고 엑셀과 브레이크 핸들을 놓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곳에 안전사고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현재 테슬라의 성능은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FSD 베타 11 출시했는데 거의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합니다. 이 차는 지금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 이 차선을 딱 중앙에 맞춰서 가는데 이게 성능이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딱 맞춰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하는데 테슬라의 단점은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많이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무엇보다 들지 않고 톨비도 반값, 주차비도 반값이기 때문에 많이 운전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타면 탈수록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위해서 일가족을 다 태우고 70m 절벽에서 테슬라와 모델 Y를 타고 낙하를 했다고 합니다. 다 죽기 위해서. 그렇지만 떨어졌는데 일가족이 다 멀쩡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70m 절벽에서 떨어져갖고 살아나는 차가 이 세상에 테슬라 말고 있을까 합니다. 테슬라 차는 너무 안전합니다. 전 세계 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모델 Y고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모델 Y입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렌트카를 해서 모델 Y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충전에 550km 갑니다. 550km면 한번 충전하면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만큼 장거리가 운행 국내에서 테슬라만큼 한번 충전에 오래 갈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성능은 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데 사이버 트럭은 600km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좋네요. 운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테슬라 차는 너무 여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뭐 악셀 브레이크 핸들 잡아야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소리도 많이 나고 근데 테슬라는 뭐 엔진도 없고 미션도 없고 엔진 오일도 갈을 필요 없고 타이어만 한 번씩 갈아주면 됩니다. 유지비가 거의 안 듭니다. 한 10년만 타면 차값이 빠질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좋고 편하고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전기차를 타시면 테슬라 구매를 적극 추천합니다.